해야 할 말보다 즉흥적인 엉뚱한 말을 하게 될때 당황스러워요. 아, 이런 일 많으시죠? 이런 일 없으세요?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데 갑자기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. 있죠? 그게 나빠요? 아니에요.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. 그죠?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재미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. 생각이 많은 거야. 근데 본인이 당황스럽다는 건 다행인 거예요.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. 지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. 무슨 말 하랬지? 몰라요. 그나마 좀 가끔 돌아오시잖아요. 그나마 다행인데, 그 정도를 제가 몰라서 그래요. 이제 이게 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,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. 뭐 뉴욕까지 비행기가 갈때 똑바로 안 간다.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. 우리 말도 그래요. 저도 마찬가지고요. 하다 보면 또 생각이 자꾸 나서 자꾸 곁다리로 가는데, 이게 어느 정도 곁다리는 괜찮아요. 오히려 딱할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, 오히려 재미없어요. 강의도 그래요.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 중에서 딱 수업만 하는 사람 좋아요? 딴 얘기하는 선생님 좋아해요? 근데 그게 의도적인 거 아세요? 그분들이?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, 스타 강사들도요, 20분에 한 번씩은 꼭 웃겨요. 헛소리 합니다. 딴 얘기 합니다. 집중력 높이려고. 가끔. 그런 정도라면 괜찮아요. 근데 완전히 그냥 딴 데로 가버리면, 돌아오지 못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.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해야 할 말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클로징을 내가 뭘로 맺을지만 기억하시면 돌아와요. 그리고, 얘기할 때,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, 조언을 드리면,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, 그런 게 아니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맞잖아요.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모른다고. 그럼 뭐 하면 돼요? 그렇지. 제가 상담하는 거 보시면 눈치채 분이 계실 거예요. 그냥 상담 안 하죠. 먼저 질문을 하고 거기서 찾아내잖아요.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딴 데로 가실 생각이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질문을 잘 듣고 있는지, 궁금한 건 없는지를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시는 질문이 좋아요. 그 질문하면 이 사람이 대답할 시간 있죠.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면 돼요, 이제? 돌아올 생각을 하면 되죠. 내가 조금 딴데간것 같으면 살짝 질문을 던지고 내가 돌아올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쇼호스트가 그렇게 합니다. 쇼호스트가 혼자 안 하고 더블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. 우리는 대본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도 막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거나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정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. 준비된 그 멘트가 있어요. 프로모션 얘기를 한다든가. 아니면 게스트한테 물어봐요. 아, 이게 좀 스페셜한 기회잖아요. 요새 때워줘요, 시간을. 그동안 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. 큐시트 보면서. 아, 맞아. 이거 하려고 했지. 똑같아요, 우리도.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거고, 그게 너무 심할 경우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좋고요. 그 전에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질문을 중간중간 던지시면 그게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. 도움이 되셨습니까? 아유, 저 그렇게 인상도 좋으시고. 감사합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.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